백윤식 씨와 봉태규 씨가 애정결핍 부자로 나오는 영화,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이색 포옹 캠페인을 벌여서 화제입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캠페인은 대학로 등을 비롯한 사람들이 밀집된 곳에서 벌어지고 있었는데요. 무료 포옹, 애정결핍, 당신을 안아드려요 라고 쓰여 있는 피켓을 든 남자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이색 문구를 보고 이 남자를 이상하게 바라보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자 점차 하나둘 다가와 포옹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남자도 여자도 외국인도 심지어 꼬마 아이도 남녀노소 국적을 불문하고 길거리에서 이색 포옹 장면이 연출됩니다. 요즘 워낙에 영화 홍보 아이디어들이 뛰어난데요.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이색 포옹 이벤트. 비록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점점 다가와서 웃으면서 서로 포옹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따뜻하다는 생각이 들죠. 영화도 홍보하고 포옹으로 이목도 끌고 좋은데요. 2% 아쉬운 점. 그냥 모르는 남자분이 아니라 영화의 주인공인 봉태규 씨나 백윤식 씨가 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랬더라면 영화 홍보 효과 200%가 되지 않았을까요?